청주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. 마치 바퀴벌레처럼 단속할 때만 사라졌다 순식간에 도로를 점령하는 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. 진기훈 기자입니다. 좁은 골목길에 학생들이 아슬아슬하게 차량을 피해 건너다닙니다.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골목이 좁아져 차 한 대도 겨우 지나갈 정도의 넓이가 되다 보니 사람과 차가 한 대 뒤엉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. 왔다 갔다 걸어 다닐 때 차들도 주차 이렇게 막 돼 있고 하는 거 보면 걸어갈 때 앞에서 오는 차도 있고 뒤에서 오는 차도 있는데 불편해서 걷기 힘든 것 같아요. 이렇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8만 5천 건이 넘었습니다. 그중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진 게 7,600여 명인데 청주시가 이 가운데 188명으로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. 물적 피해도 경기도 안산과 수원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습니다. 불법 주정차가 위험한 것은 그 주차 행위로 인한 그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까지 그 시인성을 떨어뜨리면서 시야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를 이어지고 있습니다. 실제 청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난 2016년 16만여 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올 들어 4월까지 7만여 건을 기록했습니다. 여기에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도입 한 달 만에 4천여 건, 하루 평균 140여 건의 신고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. 청주시는 단속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고 휴일에도 단속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. 고정식 단속 카메라 등을 신규 설치하는 등 주말과 휴일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. 무심코한 불법 주정차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.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.